해아로운 공연 생활 2020 대수의 릴레이 관극 리뷰.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편입니다. 개츠비 역에는 박정복 배우님, 데이지 역에는 이서영 배우, 닉 이기현 배우, 톰 이종석 배우, 조던 이지은 배우, 조지 박성광 배우, 머틀 정혜은 배우, 루시 장향희 배우, 로지 김찬휘 배우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름이 필요하대요. 저는 대수, 랑뎁, 안영수, 나 화장실 요정 많은데 또 이름이 필요해. 시카고에서 네이슨이 얘라 모르겠다 질기야.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또 있었어. 앞으로 뒤로 두 번 뻗고 당당당, 두 번 뻗고 당당당. 서서히 변해갔다. 새롭고 별 생각이 다 난다. 내가 파티에 초대받았단다. 내가 왜? 날 왜 초대해? 나를? 이 파티에 난 초대받은 거고, 난 네이슨이고, 난 부잣집 자식이고, 난 할 수 있다. 미국이래요, 시청인데. 그래백 뮤지엄이라고 미국이라는 거예요. 웃겨지들이 막. 궁금하지 않았다. 근데 궁금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듣는다. 얘기를 한다. 막 듣는다. 나 보면서 막 얘기한다. 들었다. 지들이 불륜이란다. 내가 안 물어봤다. 비밀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직감했다. 나다. 도전을 당당해 보이게 선택했다. 섹시춤이란다. 테이블에 올라갔고 섹시와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벨트를 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땐 말릴 수 없었다. 벨트를 풀고 이거 갖다가 피리를 물거나 이러면 되겠지? 술도 안 마셨는데 내 골반은 이미 취했고 이미 더러워졌다. 아, 난 더러운 춤을 추었다. 피리를 불기도 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고 내려가란다. 그렇게 그 방을 나왔다. 후회가 된다. 1막이 끝났다. 톰이 나에게 왔다. 아까 벨트를 풀러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한다. 나의 더러운 골반이 배우들에게 힘이 되었다니. 잘했다. 더러웠던 골반아, 단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나대지 마라. 난 전혀 탈출할 생각이 없었다. 그땐 이미 나는 재밌었고 신기했고 즐거웠다. 나는 진짜 무척 많이 엄청 즐기고 왔다. 해아로운 공연생활 2020 대수의 관극 리뷰. 위대한 개츠비 리뷰 끝. 이불 대담은 대박이겠다.